몰라. 거의. 995번이요. 해가 다른 것은요. 그러니까 선생님 가끔 이렇게 딜을 할때 네가 잘 받아들여야 돼. 이기면 되잖아. 말도 못한다고 하네. 나도 잘 못해. 995번. 방정식 해가 다른 것을 구하려면요. 일단 야, 이 문제는 진짜 오래 풀겠다. 왜냐면 이걸 다 풀어야 되거든요. 다섯 개를. 해가 다른 걸 구하기 위해서 이 해를 먼저 구해요. 그러면 4분의 x-3은 3분의 2x-2. 그러니까 뭘 하면 되니? 곱하기. 내가 아까 얘기할 때 받아들이지 그랬어. 일단 이건 풀어야 돼. 12를 곱해요. 곱하기 12를 곱해야겠어요. 전체적으로. 그죠? 왜냐면 4, 3 공배수니까. 그럼 약분하면 3이죠. 그래서 3x-3 이런 식으로 써줘요. 얘는 하나 곱해서 얘는 4 곱하기 2x 마이너스 24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3x-9는 8x-24 이렇게 나와요. 네, 멘탈 잡으시고요. 네, 아직 시간 남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앞부분에 선생님 출석하고 그러면 시간 좀 남잖아. 24 넘어가시면요, 24-9 이렇게 되는 거죠. 해와서 알거든요. 처음부터 바로 진도 안 나오고 처음에 읽었는지 확인하잖아. x는 3 나와요. x 3 나온다. 그래서 해가 다른 것은요, x를 3을 넣었을 때 답이 다른 걸 구하시면 돼요. 얘는 5분의 3 더하기 4는 10분의 4죠. 는 x-2니까 3-2니까 1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 더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5분의 3 플러스 약분해서 5분의 2는 1. 5분의 3이랑 5분의 2 더하면 1 맞죠? 그래서 맞다. 또 얘도 더해보면 돼. 그럼 2분의 3 마이너스 10분의 11은 5분의 3 마이너스 10분의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얘는 통분해야겠네요. 얘 10으로 통분하면요, 10분의 5, 3, 15 마이너스 10분의 11. 그러니까 얘는 4. 10분의 4. 이쪽은 10분의 6은 10분의 2니까 얘는 10분의 4. 똑같네요. 네. 여기도 3 넣는다.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3은 0.2 곱하기 3이니까 0.6 되는 거죠. 마이너스 0.6. 그러니까 얘 0 나오네. 그죠? 이해돼요? 다시. 0.2 곱하기 3은요, 0.2를 3배를 한 거니까 0.6이 돼요. 응? 여기서 0 되는데 얘는 0이 아니잖아. 그래서 5, 3번이 틀렸다. 아, 너무 빨리 답이 나왔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40분. 998. 비례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은요,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은? 선생님한테 그 솔직한 그 왜 일찍 가야 되는지 이유를 납득시키게 얘기해 주면 선생님 빨리 보내줄 수도 있어요. 이미 40분인데. 아니 아니요, 납득시킬 수 있는. 야, 길 건너면 5분인데. 아니, 신호등이 길 수도 있어. 아, 좋아요. 10분. 한... 그럼 50분이네요. 자, 비례식 푸는 방법은 봐봐.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네. 한쪽으로 옮기죠. 그러면 4 8-X는 3 3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비례식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대쪽으로. 그럼 얘 계산하면 4, 8에 32. 32. 4 마이너스 4x. 그렇지. 하면 9. 9. x. 그렇지. 6. 6. 그렇죠.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9x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4x 32 마이너스 6. 그렇지. 그럼 얘는 28. 아니, 네. 26. 네. 얘는 9x 이게 뭐예요? 9x 플러스 4x 13x. x는 2. 네.